안녕하십니까. 크로스 디자인의 김민환 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두산 어닝 시스템의 홈페이지 제안을 동영상으로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크로스 디자인은 좀더 빠르고 효율적인 제안을 위해서 이와 같이 동영상으로 사이트에 대한 검색, 그 다음에 검토, 그 다음에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두산 어닝 사이트를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들어가게 보게 되면 해당 사이트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모바일에서도 잘 뜨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 구성에서 일단 문제점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회사 계열을 눌러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와 텍스트 드래그를 해보게 되면 한 장의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산 어닝의 특징, 한 장의 큰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모든 페이지가 다 이와 같이 한 장의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제작이 되었을 경우에는 추후에 검색 엔진에서도 전혀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 부분들 글씨들이 검색 엔진 네이버나 구글에서나 다음에서나 이게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를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검색 엔진이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하는 사람들한테도 정보를 줄 수가 없게 됩니다. 해서 이 사이트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들은 정보로서 전달적인 가치가 매우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갤러리 부분 보겠습니다. 현재 플래시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플래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앞으로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모바일에선 절대 안 뜨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모바일이 어떻게 얼마나 중요해서 이게 왜안 뜨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에게 그 디자인이 이런 스타일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사이트를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보 디자인인데요. 국보 디자인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면 이와 같이 아도비 플래시 플레이어에서 플래시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구성들로 홈페이지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픽적인 요소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이것 또한 검색 엔진들은 검색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더 치명적인 약점은 모바일 환경. 해서 요즘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해서 현재 비율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평균 68% 정도가 데스크탑, 이와 같이 컴퓨터 앞에서 사이트를 검색하게 되고요. 나머지 32% 정도, 현재 32% 정도가 모바일 환경, 스마트폰 같은 곳, 아니면 아이패드라든지, 갤럭시 탭, 이런 곳에서 많이 검색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곳에서는 절대로 플래시로 만들어 있는 부분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웹 표준으로 개발이 돼야 되는 건데, 제가 플래시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플래시를 꺼보게 되면 모바일에서 보는 사람은 이 사이트를 이와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검색 엔진에 유료 광고를 할 때에도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도 이렇게 광고비로 업체들이 쓰고 있는데 유료 광고로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환경에서 이와 같이 뜬다라면 굉장히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정님이라는 건축회사인데요. 이 사이트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페이지가 다 플래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스마트폰에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사이트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화이트로 나옵니다. 해서 플래시로 되는 부분은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되시겠고 현재 개발된 상태에서는 플래시로 들어간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나와지는 부분은 있지만 컨텐츠적인 부분들이 그런 문제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모바일 환경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크로스 디자인에서 개발한 사이트, 최근에 완성된 사이트인데요. 반응형 웹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예. 모든 내용적인 부분은 플래시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웹 표준을 정확히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규격으로 다 구현되고 뜨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지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인사말 부분도 이렇게 다 텍스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견적 부분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업체에서 원하는 구성대로 맞춰서 이렇게 세팅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고객한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요, 그 고객센터인데요. 고객센터 같은 경우에도 뉴스라든지 Q&A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견적문의를 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는 네이버에서 개발해낸 모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글 쓰는 것과 똑같은 창이 뜨는데요. 검색이 잘 되는 게시판 스타일이라고 일단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부분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바일 환경에서 최적화되어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사이트가 이렇게 메뉴도 잘 나오고 있는데 제가 화면을 줄여보겠습니다. 화면을 줄여보게 되면 일정 비율 이상 줄어들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이 모바일 페이지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서 이와 같이 나옵니다. 현재는 이 정도 사이즈면 그 스마트폰에서도 뭐 미니 아이패드 정도 아니면 아이패드에서 보는 정도 갤럭시 탭 그러면 좀더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여보게 되면 예, 그 사이즈 맞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능동형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두 칸으로 나오던 게한 칸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이미지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전화로 연결이 됩니다. 갤러리 부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서브 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말을 보시게 되면 현재는 이렇게 2단 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1단 구성으로 텍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제 반응형 사이트라 그러는데 반응형 사이트를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현재 모바일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컴퓨터 앞에서가 아닌 걸어다니면서 외부에서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사이트를 검색하는 비율이 2014년이면 PC에서 검색하는 비율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발 빠르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사이트의 검색이 된 이후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에서 최적화된 화면을 지원되지 않는다면 그 사이트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는 앞으로 다양한 사이즈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해당 사이즈 한 가지에 맞춰서 뭐 아이패드라든지 아니면 뭐 갤럭시 탭한 사이즈에 맞춰서 반응형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사이즈, 새로 나온 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되겠습니까? 해서 모든 새로 나온, 앞으로 나올 기기에 대해서도 반응형으로 지원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사이트를 만들면 저희 크로스 디자인에서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은 사이트를 써야 된다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한번 사이트를 만들면 그 사이트를 가지고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잘쓸수 있도록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바일 기기 화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니의 단말기인데요. 소니의 단말기에서도 이와 같이 최적화돼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이폰 계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이폰 계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최적화된 화면으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가로로 보게 되면 가로 사이즈에 맞게 이와 같이 연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 누르면 바로 전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마케팅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공유해주고 그리고 회사를 알릴 수 있고 그리고 판매까지 이루어진다면 더더욱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로스 디자인에서는요, 이 마케팅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다국어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사이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베스트룸이라는 그 사이트인데요. 웹표준 인증 마크도 획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회사인데요. 기본 언어는 영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우선으로 이 회사는 지원하기 때문에 해서 여기에서 제가 컴퍼니의 그리팅을 눌러보게 되면 회사에 대한 정보가 이와 같이 텍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히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텍스트로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다국어
그러니까 외국으로 개발이 될 때에는 국문과 영문 두 가지를 개발한다 그러면 페이지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크로스 디자인에서 가지고 있는 모듈 자체는 이 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이 페이지 상태에서 한국어를 눌러놓고요. 그 상태에서 이 부분을 편집해 놓게 되면 그 부분이 그대로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영문으로 바꿔 놓게만 되면 바로 영문 사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술력이고요. 일본어로 놓게 되시면 일본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다국어 사이트를 만들게 된다면 국문 사이트를 만드는데 200만 원이 소요됐다. 그러면 1호를 추가한다. 그러면 최소 200만 원이 더 추가되게 됩니다. 하지만 크로스 디자인에서는 영어 사이트 아니면 국문 사이트를 만든 후 추후에 영문 사이트를 만들게 된다. 그러면 제작 비용이 60%로 절감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에 개발이 됐다. 아니면 300에 개발이 됐다. 그러면 영문 사이트는 1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가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을 통해서 외국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더더욱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구글에서 검색이 되는 부분은요, 유료 광고보다는 검색 엔진이 좋아하는 서치 엔진 기반의 최적화 기술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크로스 디자인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구글에서 제가 홈페이지 견적 의뢰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크로스 디자인은 홈페이지 제작 업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검색했을 때 구글에서 메인에 뜬다라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크로스 디자인의 사이트가 이렇게 최상위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치 엔진 최적화는요,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한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이트가 절대로 이미지화 되어 있는 텍스트이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구성 자체도 패턴이 있고 방법적인 부분과 스킬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맞춰진다라고 하면 구글에서 다른 사이트들보다 더 우위에 뜰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그 두손 어닝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곳에 회사 관련되는 검색어를 넣었을 때 이와 같이 뜬다라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총몇 건입니까? 예, 95만 7천 건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홈페이지가 개발이 될 때에 검색이 되지 않는 사이트라고 하면 정말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검색 엔진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서 홈페이지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손 어닝 시스템즈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그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신다라고 하면 요즘 사이트들이 만들어지고 그냥 사라지는 사이트가 많습니다. 6개월 전에 만들어졌는데 메인 페이지에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 오픈을 축하합니다만 나와 있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효용성 있게 더 발전적으로 그리고 회사가 커나가는 데 있어서 보통 영업사원 10명 이상의 가치를 할수 있는 것이 바로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를 최대한 활용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크로스 디자인에게 의뢰해 주신다면 정말로 효율적인 마케팅 툴로서 홈페이지가 개발이 될 거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